거침없는 매력이 있고요. 방송이 생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는데 두 분들 아주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네. 예, 온웨어 불을 맞이합니다. 정말 거침없고 아주 매력적인 언니들이 오셨어요. 아주 여유가 있는 두 분입니다. 노는 언니의 투, 노는 언니 투의 두 언니를 모셨습니다. 박세리 사장님이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껏 여유가 예? 네. 아, 방송까지 뭐 껌이다는 느낌이에요. 컬투 저 처음 오셨을 때랑 너무 달라요. 지금 세 번째인데 너무 여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컬투 단골인 것 같아요. 세 번째예요. 아, 세 번째예요? 어, 세 번째더라고. 아까 오시면서 아 왜 잠깐 불러? 달라. 부를 거예요. 네. 아, 박세리 씨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노는 언니 맏언니 박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는 언니에서 허당을 맡고 있는 네 기린 언니 한유미입니다. 아 기린 언니.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 하시면서 워낙에 친해지신 건가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죠. 네, 네 맞죠. 네. 그 전에는 세리 언니는 아예 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아 그랬대요? 그럴 때 커밍아웃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예 네. 몰랐다고? 아니 제가 처음 왔을 때 언니가 저 강사인 줄 알았어요. 아 저희가 논 언니 시작하고 3회차에 네. 저희가 뭐 언님픽이라고 해서 한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장마 비가 많이 와서 못 하고 이제 실제 체육관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때 원래 다른 멤버가 오기로 돼 있었었는데 네. 못 온다고 하고 그래서 아, 그럼 우리끼리 하는구나 라고서 이제 대기실에서 우리끼리 막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누가 문 삥 열고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운동선수 같지 않은? 약간 강사도 이렇게 코칭할 것 같은 분이시길래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았죠. 그냥 강사인 줄 알고. 운동선수 같지 않았다고요? 안 했어요. 아니, 키가 180 정도 되지 않아요 거의? 그죠 저 180이에요. 어그마. 아 근데 키 크다고 운동선수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또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이래갖고. 약간 키 큰 요가 강사인 줄 알았죠? 네 약간 그런 약간 뭐 누굴 우리를 가리키고 뭐 좀 있구나 약간 그런 코너가 있구나 했는데 인사해서 그런가 본데 멤버인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게 첫인상이었었어요. 네. 아 진짜? 네. 그럼 이게 박세리 씨는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언니를 TV에서 많이 봤죠. 그렇죠. 네. 근데 백을 안 좋아하면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안 좋아하는 게 좀 몰랐죠 저는. 배구를 좋아하는데도 몰랐다 그러면. 아니 언니가 그러니까 배구 스포츠를 본 적이 별로 없죠. 왜냐면 저 그때 제가 20살 때 이제 미국에 그때부터 계속 있어서 배구하고 다른 스포츠 볼 뭐 저도 막 그때 막 신인이고 막 할 때여서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운동을 잘 뭐 몰랐죠. 다른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 선수는 만난 적도 없지만 그렇죠. 뭐 얼굴을 알거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죠. 접점이 없구나. 시즌 2까지 가는 거 보니까 반응이 지금 되게 뜨겁다고. 아, 저희요? 느껴지나요? 저희도 솔직히 매회 촬영하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와, 우리 벌써 1년 우리가 1년 꼭 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저희도 예상치 못했었던 거였고. 시즌 1 찍을 때도. 네, 네. 저희가 원래 12회에서 맥스 16회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첫회 1회 나가고 한 3회 때부터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건 알았는데 연장에 저희가 갈 거는 아예 생각치 못했다가 끝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전혀 못했죠. 와, 그러니까 유민 씨는 보니까 지금 팬클럽의 선물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선수 시절 때부터 팬 하시던 분들 혹시 그때 건가요? 계셨던 팬들도 있고 이제 새로 이렇게 방송하면서 네. 생긴 팬들. 네. 그러니까 논 언니 때문에도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문에 또 여자 배구가 지금 인기가 많아서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제가 해설도 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컬투쇼 제 강림이라는 스티커를 딱 만들어서 딱 붙여갖고 음료랑 딱 갖고 왔죠. 아 그렇게 써있었나요? 컬투쇼 네, 제 강림이에요. 네, 제가 이번에 오면서 우리 그 유미가 완전히 프로 방송론 거를 다시 한번 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에서 그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맨날 저는 방송국 오면은 차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갔다 끝나면 바로 가는 네.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와 여유가 아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요한이랑 왔을 때 요한이가 저쪽에서 출근 그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네, 아 그런 거야? 처음 그래서 알았어. 가서 찍었는데 언니가 그냥 가시길래 언니 저기 가서 찍어야 돼요. 이거 뭐야? 왜 이거 찍어야 되는 거야? 호주를 그럼 취해주신 거예요 같이 두 분이?
네, 그냥 뭐 멀찌감치 하태수적으로 뭐 이러고서 죽어드렸죠. 그러니까 거기 한 번 그 우리 셀럽들은 보면 거기를 쳐다보시고 기자분들이 있으면 가서 포즈를 취해주고 오시죠. 아. 근데 그게 모르면은 뒷꽁지만 늘 찍혀서 나와요. 이렇게. 어. 아, 저는 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유미 때문에 너무 어설프게 조심스럽게 한 발 두 발씩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어, 저희 멀리 찍어서 멀리서 가까이 못 갔어요. 어, 지금 나왔네요. 야, 나왔네. 즐겁기 사진 기사 떴습니다. 와, 이렇게 빨라요? 어, 어, 바로 나와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제 나올 거예요. 아 진짜요? 어, 바로 나와요. 아, 유미 때문에 빠르다. 처음 알았어요 오늘 저는. 어. 기사가 한 지금 열 몇 개 뜬 것 같습니다. 머리 봐. 아, 머리가 약간 아 바람이 그때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역바람이 불었다. 완전 고정시켰거든. 아 유미만 아, 알아. 아, 여기 지금 멤버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살짝 더 홍보를 더 해드리자면 시즌2에서 멤버가 바뀌었나요? 어 아직 바뀌지는 않았고요. 우선 시즌 1에서 저희 그 저 한유미 정유인 남현이 광민정 이렇게 했었는데 시즌 2 가면서. 그 남현이하고 광민정 선수가 빠졌어요. 빠지고. 네, 그래서 저랑 유미랑 유인이는 그대로 고정 멤버인데 아직 시즌 2에는 정확히 고정으로 들어오는 아직 선수는 정하지는 않았어서 네. 세 분만 일단 고정으로 갔고. 네네네. 야 포스터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어, 멋있죠. 언니들이 아주 옷장 입고 그냥 멋지게. 야. 와. 이게 낯설어 항상 이런 게. 맞아요. 저희는 맨날 거의 이제 운동복 같은 맞아요. 것만 많이 그치. 입고 촬영을 어. 하다가 이렇게 뭐 수트를 입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도 되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답지 같이 멋지게 나왔네. 근데 또 워낙 키 큰 분들은 수트빨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쵸? 잘 나오실 것 같아요. 유민 씨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저요. 저는 키가 있어가지고. 본인 딱 거울 보고 딱 수트 입고 섰을 때 괜찮은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항상 자신감 이쁜 줄 아는 것 같아요. 이쁜지 어, 알고 그렇지. 보여요 그게. 아니 뭐 그냥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생각이에요. 세리 씨는 어땠어요? 정장 딱. 어 저는 항상 제가 정장 입지만 좀 항상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거. 근데 언니는 약간 딱 그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 있어 보여. 진짜. 있어 보여. 여기 저 하여튼 모임의 주최자야. 네. 주최한 사람이야. 항상 네. 결제하는 사람. 네. 스폰서 같아 스폰서. 네. 총무나 아, 담당하는 사람. 항상. 어, 돈 내가 낼 테니까 먹어. 이런 이 분위기예요? 그냥 나이만 제일 많은 거예요. 제가. 와. 박세리 씨가 이제 딱 중심에서 끌어주고 계시니까 여유 있어 보이고 너무 보는 사람들도 즐거워요. 뭐 멤버들 간의 케미는 어때요? 시즌 2에? 어 그냥 항상 똑같아요. 저희는 항상 재밌게 즐겁게 촬영을 해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노노넨 촬영할 때는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텐데 저희한테는 그 모든 촬영하는 게 다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낯선 환경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 어. 운동밖에 몰랐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항상 매번 시작한가 동시에 저희끼리 얘기를 해요. 등을 돌리고 저희끼리 카메라 뭐를 하든 등을 돌리고. 네. 아.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선수들 그 중간에 작전 타임하듯이. 네, 그냥 저희끼리만 네.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아. 그리고 이제 등샷이 많이 나오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오디오가 많이 물려서 어. 편집하실 때 되게 힘들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지금도 똑같아서 그냥 어, 매회 촬영하지만은 물론 저희는 이제 1년째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고 있으니까 편한 건 있는데. 새로운 종목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반대로 저희가 호기심이 엄청 많아져요. 네. 특히 유미. 오. 저는 원래 호기심이 좀 많았어요. 그 새로운 멤버들에 대한 호기심. 네. 그냥 항상 모든 것에 다 호기심이 오. 많아서. 호기심 천국이구나. 네. 그 예전에 호기심 천국 엄청 좋아했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가네요. 네. 아. 아 그렇구나. 오. 자 우리 팬들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나. 하나 읽어주세요 박세리 씨가. 예. 1286. 1286님 노는 언니 유래 때부터 재밌게 봤어요. 한유미, 윤 여신이 몸 개그 천재 기린으로 간등되는 것도 잘 보고 세리 회장님이 대출 전화까지 아 어, 대출 전화가 뭐예요? 어 대출 전화 뭐예요? 아 이게 아. 저희가 그 방송 도중에 저희 항상 전화를 저는 게 무음이거나 아예 안 갖고 가는데 네. 그날 엄청 가방을 이제 갖고 간 거예요. 어허허.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꺼놨기 때문에 갑자기 저 방송 촬영에 전화가 올렸어요. 갑자기 네, 그런 갑자기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심지어 언니가 또 받으셨어. 아니 받은 게 아니고 가방에서 뺐어요. 어. 아 이거 뭐야? 누가 이렇게 날 찾아와 딱 봤더니 대출 권유하는. 그래서 아 나한테 대출 받으란다 그랬더니 유미가 언니가 어. 해준다고 해. 어.
언니가 해준다고 했더니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 우리 SBS 러닝맨이랑 예능 프로그램에 이광수 씨가 지금 이제 멤버에서 빠지셨지만 허당 기린으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네네. 캐릭터가 약간 어떻게 지금 그 결이 같은 결로 가나요, 박세현 씨?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약간 키가 크신 분들이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키가 크다 보니까 뭘 해도 느린 것 뭔가 같다고? 조금 어설퍼 보이고 좀 다부져 보이는 맛이 없어서 그러는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절대 본인은 이제 그런 거 허당은 아니다. 허당은 아니다. 그냥 보기에 그런 것 뿐이다. 그렇죠. 저는 잘해요. 벌써 느낌 나는데요. 느낌이 오네. 자, 지금 그 전국 최전 비슷하게 지금 뭘 하시죠, 그죠? 계속 경기들을. 네네. 네네.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게임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요, 그 이미 촬영. 다 촬영 끝났고. 최전은 네, 촬영 다 끝났고, 네. 저 매 촬영 때마다 저희가 솔직히 그 출연하는 선수들 종목을 저희가 좀 배우고 거야. 하거든요. 아 얼마 전에 그 여자 컬링 국가대표 나왔고 그죠? 티베에 네, 갔었죠. 네. 고향에 한번 처음 가봤죠. 진짜 갈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 아마 방송일 거예요. 저희 전국체전 하는 게 오늘 저희 논언이 촬영 방송 날이어서. 아 그래? 네 화요일이니까. 아 그렇지. 네. 매니저예요? 매니저? 아 그렇지. 네. 그때 굉장히 많은 종목에 다양한 종목에 많은 선수들이 나오시죠. 네 맞아요. 그 여기 보니까 한송이 배구, 조혜리 쇼스트랙. 우현지 네. 복싱, 김성현 유도, 윤현지 유도, 강유정, 역도 김수현, 성기라 주짓수, 서채연 클라이밍까지. 네. 아우 진짜 다양해. 와, 저 종목이 다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종목에 또? 아니요, 이제 그 팀을 나눠서 저희가 전국체전처럼 경기를 한 거죠. 종목을 좀 약간 번외 경기처럼 해서 이 팀별로 저희가 게임을 해봤어요. 뭐 지금 아직 안 나온 거는 공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를 그죠? 그렇죠. 어떤 종목인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양궁. 양궁 했었고. 그다음 레슬링. 레슬링 했어요. 레슬링 했어요. 레슬링하고 그다음 근데 철인 3종. 철인 3종이었어? 철인. 네. 근데 5종인데 철인 3종. 근데인지 그런데인지. 그거랑 맨 마지막이 뭐였죠? 뭐였냐 우리? 아 축구. 아 축구. 축구 맞아요. 했어. 네. 그러고 보니까 레슬링은 여자 부분이 없죠? 여자 선수 아니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나요? 옛날에 있었나? 네. 지금 왜 기억이 없지? 요즘은 저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전 선수들 봤어요. 여자 레슬링이 네. 있었구나. 그랬나? 예전에. 네. 그러면 박세리 씨가 레슬링 잘했을 것 같은데. 저요? 어땠어요? 제가 왜요? 무게 많이 나가서. 그냥 느낌이 이제 왜 이렇게 민감하세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냥 잘했을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잘했을 것 같다고. 좋아서. 뭐 힘을 따지면 절대 지진 않죠. 그러니까요. 언니 근데 이렇게 당기는 힘이랑 이런 게 좋아요. 레슬링 당기는 힘이 좋아야 되는데. 네. 잘하는데 저는 이제 어깨가 이제 습관성 탈골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럼 안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좀 많이 못 하고 있어. 하고 싶은데 못 해서. 아 진짜. 바깥에서 이제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안절부절하죠 혼자. 엄청 하고 싶어하세요. 네.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일단 또 어깨 빠지면 또 이제 촬영에 지장이 있으니까. 뭐 본인이 원해서 하고 싶은 종목을 제안했던가 뭐 이런 건 있습니까? 방송놈들한테 직접? 이 종목은 한번 해보자. 뭐 유민 씨는 어때요? 매번 그래요. 저는. 저희 다 저희가 많이 하고 해보고 싶은 거를 말을 많이 해요. 맞아. 뭐 어떤 걸 제안을 했어요? 유민 씨는? 저는 사격도 되게 좋아해서 사격도 자꾸 하자고 하고. 네. 사격도 저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가만히 있는 거라서.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제일 안정적으로. 아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그리고 이게 발 힘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힘들겠지. 엄청 힘들어요. 사격도 재밌어요. 무거워요 그거 생각보다. 네. 엄청이 무거워요. 가볍지 않아요. 아니 뭐 총기가 아 떠들다가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아 뭐야. 진짜 빠르다. 2부로 넘어갈게요. 2부로. 2부로 갈게요. 골프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프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특별 초대석 노는 언니 시즌 2 박세리 한유미 씨와 함께 2부에 문을 엽니다.
SNS가 뭐 문자 서버가 좀 용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터져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저 문자가 엄청 오고 있어요. 문자가 엄청 온대요. 예, 방송놈들 말이 그래요. 확인할 방법 없죠. 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예, 예. 7528님. 우와, 쌍시옷 한 글자의 전설이다. 우후.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한유미 해설위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 여기 콜트쇼에 나왔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하면 안 되는 이제 방송 용어를 했는데 잠깐만 쌍시옷이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가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떡하다가? 뭐 그런 원래 두 글자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카메라 입 모양이 잡히니까 저희가 이거를 최소한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요즘은 한 글자로 이제 줄여서 한다 이거를 제가 모르고 발음을 해버린 거죠. 아 그러셨구나. ABC죠 뭐. ABC. 8803님 이거 좀. 자, 8803님 세리박 언니 봤어요. 일주일 전에 군산 기차마을에서 교복 입고 노는 언니 촬영 중인데 역시 웃는 게 호탕하시더라고요. 이건 아직 방송에 안 나간 것 같은데 그죠? 네 아직 안 나갔죠. 교복 입고? 어떤 저희, 컨셉인데? 저희가 그냥 친구랑 여행 가는 컨셉이었었는데 저랑 지금 후배, 저는 후배랑 같이 가고 뭐 지인, 뭐 똑같이 친구 아니면 뭐 선배 언니 이렇게 갔을 텐데 그때 많은 분들이 계시긴 했었는데 제가 웃는 걸 언제 들으셨지? 언니 아마 오락실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아 그랬나? 옛날에 또 레트로 오락 게임에 또 거기 또 빠져서 신나지 또 신나지. 빠져서 난리도 아니었죠. 어떤 게임 좋아해요? 스트리트 파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보글보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없어서 스트리트 파이트 했거든요. 이미 기계 부실. 캐릭터는 저는 뭐지 캔 캔으로 했어요. 류 말고 캔? 캔. 너는 그건 몰라요. 그렇지? 저는 그런 거를 어릴 때 안 해봐서 그냥 이상하게 생긴 해골 했는데 걔가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 해골이 누구지? 팔다리 누나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달심 입에서 불러오고 아 뭐야 니코이트르네요. 다 하신다. 로가파이어. 맞아. 어릴 때 그것만 하고 놀았지. 아 저는 오락실 안 다녀봤거든요. 아 진짜? 난 완전 좋아했는데. 캔은 또 뭐 어류겐. 네네 맞아요. 노겐 이거. 노겐. 발차기하고 주먹 밖에 안 써요 전. 하면 무조건 둘만 써 둘만. 그래 그때 못 해봤던 거 이렇게 다 해보는 거. 네. 그럼요. 교복을 원래 입어 보셨어요 박슬이 씨 고등학교 때? 제가 교복을 맞췄는데 정말 저는 교복을 한 입학할 때 한 번 입고. 아 계속 이제. 졸업할 때 한 번 입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희도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진짜? 네. 교복 입을 일이 없는 거죠. 제가 교복을 안 입고 저희 그냥 팀복처럼 입고 이제 가서 이제 수업 오전 수업하고 그때는 이제 그게 가능했으니까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훈련을 가고 뭐 이래서 교복을 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미 씨도 그렇겠네. 저희는 저희 학교에 이제 생활복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일반 학생들은 등하교 할 때만 교복을 입고 학교 오면은 생활복으로 갈아입는데 저희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맨날 생활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 거예요. 숙소 그때는 숙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의 교복을 안 입었어요. 그냥 생활복 입고 거기서 아예 사는 거고. 네네네. 놀 때 좀 어색했겠어요. 그냥 교복 입고 놀아본 적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는 언니 하면서 여태까지 안 해봤던 걸 굉장히 좀 많이 해봐요. 네. 치마가 솔직히 너무 불편해서 저는 남자 바지로 항상 바지. 바지로 그냥 선호하죠. 네. 치마도 편한데. 저는 개그를 하다 보니까 치마를 자주 입어봤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치마가 너무 편해요. 나도 많이 입어봤어. 네, 그렇죠. 시원하고 편한데. 안 된대. 아니 두 분은 학창 시절에 진짜 수학여행이나 소풍 이런 것도 그럼 거의 못 갔겠어요. 아 진짜. 못 가봤어요. 아, 못 갔죠. 네. 와 그건 좀 슬프다. 그게 대단한 추억인데 우리한테. 그렇죠. 저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꼭 대회 때랑 겹칠 때도 있고 일부러 조금 안 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좀 많아서. 네. 맞아 몇 방 며칠씩 가는 거면은 네 못 가죠. 네네네. 그때 못 해본 걸 노는 언니에서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네. 자 9193님 유미 씨가 직접 읽어주시죠. 제가 흥국생명 다니는데요. 흥국생명 응원석에서 눈치 없이 유미 씨 응원하다가 맞을 뻔했다고. 상대편을 응원하다가. 네네. 아 저는 이제 현역 때 현대건설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홈 어웨이 이렇게 나눠져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서 상대
한편 선수 응원하면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하죠. 그래도 되게 용기를 내셨네요. 네. 완전 찐팬인 거지. 네. 선물 하나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뒤에? 아, 선물. 예, 예. 우와. 유민 씨가 자 찐팬한테. 자 9193님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와 편의점. 편의점 상품권. 아, 편의점 상품권. 얼마예요? 예? 얼마?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아 진짜. 얼마니? 야 얼마 주냐? 뭐 한 만 원 줄래나? 예, 예. 너무 작다고 또 이렇게 또 초로도 보내주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예, 역시 아버님 답네요. 예, 예. 약수를 여쭤본 사람이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 그래요? 자 고아라 씨 거. 이거 박슬리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고아라 님이 어릴 적 미국에 살 때 미국 TV에 한국인 두 명을 봤어요. 오. IMF 때 김영삼 대통령님하고 박세리 선수라고 어... 하시네요. 두 번 다 저희 부모님이 우셨어요. 목극담 맞죠? 야... 미국 TV에서 본 거잖아 그래도. 어, 아, 미국에 사시셨을 때니까 근데 그때 아마 김영삼 대통령님이시 미국에? 이거 저거지 한국이 IMF에 빠진 것 때문에 아 그렇죠 맞아요 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겠네 IMF 맞아요. 설명하면서 왜냐면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었고 그때 IMF 때 맞아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님이 아~ 그때 IMF라고 얘기하고 전적으로 아~ 네, 아 슬픈 뉴스가 많이 나갔죠 네네 맞아요 Korea is IMF, IMF 이러면서 막 금목이하고 막 맞아요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또 우리 박세리 씨는 희망이 되셨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분도 선물하나 주시죠 박세리 씨가 뽑아주세요 목격담 맞죠? 아 좋은 거 나와야 돼.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나온 박세리 씨 얼굴을 보셨으니까. 백상? 백화점 상품권. 오! 대박이다. 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만 원. 네? 이게 또 만 원 아니에요? 아니 이건 5만 원.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네. 역시 자, 이게 역시. 달라. 뽑는 게 달라. 리치 언니야. 자 9931님. 노는 언니에서 배웠던 다른 종목들 중에. 이걸로 주종목 바꿀까 했던 아~ 건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언니 뭘로 다른 건 뭐 해보고 싶었어요? 본인이 이걸 내가 잘하네? 괜찮은데 이거? 아직 못 찾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매번 느끼는 게 저도 운동을 하면서 운동신경 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다른 타종목을 해보니까 제 종목 말고는 정말 꽝이더라고요. 아 그래도 와. 그나마 꽝 중에 요건 좀 그래도 꽝이 아닌 것 같다는 거 있었어요. 언니 그러니까 주짓수 뭐? 되게 좋아했잖아요. 주짓수? 아 맞아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격투기 이런 거. 게임도 그렇고 주로 이렇게 뭐 발차기.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해요. 언니가 그날 촬영하는데 엄청 웃었어요. 되게 행복했어. 혼자 신났어. 약간 UFC 쪽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죠 그 맞아 그거 좋아요. 주짓수랑 그런 격투기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했어요. 뭐 이런 거. 야 멋있다. 여기는요, 유미 씨는요. 저는 사격. 사격이 잘 맞아. 좀, 예, 원래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어디 오락실이나 뭐 이렇게 유원지나 이런데 가면 항상 총 해요. 네. 점수 잘 나오고. 좋아? 잘 나오는 거 잘 못하던데. 아니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권총은 잘했잖아요. 아 근데 같이 하는 거 보면 성격이 좀 다른 게 엄청 느려요. 아 천천히 쏘는구나. 아니 세워라 내워라야. 엄청 집중해서. 근데 사격 원래 그렇잖아요. 좀 천천히 한참 보고. 아니 굳이 천천히 안 해도 딱 타게 맞춰서 그냥 짧고 굵게 딱 쏘면 되는데 한참을 재요. 한참을 봐. 네, 한참을 봐요. 격투기 하셔야 돼. 격투기 하세요. 짧고 그렇게 빵. 성격이 안 맞는 거. 짧고 그렇게 빵. 저기는 진중하게 쏘는 거. 안 맞아. 안 맞아. 임혜정 씨. 주위에서 노는 언니 2에 출연하고 싶다는 하는 운동선수가 또 따로 있었는지. 주변에 우리 지인들이라든지 다른 뭐 종목. 지금 근데 종목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 많이 나온 듯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지. 아직 안 나온 종목들도 있긴 하죠. 남자 선수도 가끔 올 때가 있잖아요. 그치?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남자 선수, 여자 선수도 상관없이 그냥 운동 선수들이 같이 좀 종목별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저는 최근에 그 근대 오종 같은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양하게. 너 체력이 안 되잖아. 근대 오종 허리 삼각이라고 구분할 텐데. 아우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만 하면. 잠깐 저희 치는 시간 있잖아요. 거짓 체력이. 앓는 소리를 해, 앓는 소리를.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앉아 꼼짝 못해요. 우선 근대 오정 하겠다고? 맞아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지. 너 마음에 없는 소리지 그거. 아니 근데 진짜 다양하게 다 해보고 싶어서 승마도 하고 막 펜싱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밌으니까. 경험 못해본 걸 하고 싶어. 네네. 또 김현웅님이 노는 언니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던데 밥값은 제작진에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세리 누나가 내는 건 아니죠? 왠지 다 계산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잘 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같이 동생들이랑 어디 다녀도
이게 되게 궁금하신가 보다.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가 촬영할 때는 제작진 제작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만들어 먹거나 뭐 예를 들면 할 때는 같이 저는 맛있는 것도 여럿이 나눠 먹어야 되게 맛있다 맛있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같이 이제 많은 사람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맛있는 걸 나눠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저하고는 원래 안 맞는 얘기긴 하지만 아, 진짜로요? 예, 그렇게 사주는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한테 좋은 일이죠. 예, 친누나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보시면서 맛있는 녀석들을 우리 박세리 씨 초대하고 싶어갖고 그러니까요. 허비하셨잖아요. 아니, 맛있는 녀석 언제 한번 나오실 거예요? 누나 민경이랑도 친하시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나오실 거 했더니 아우 난 싫어 난 많이 못 먹어서 싫어. 세리 언니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드세요. 많이 못 드시는 것도 있고. 네. 아 가리는 음식이 있으세요? 와 못 드시는 건 왜 그래요? 제가 안 드시는 건 뭐 그럴 수 있어. 아니 뭐 안 먹 잘 안 좋아하는 거 안 먹는 거죠.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같은 음식인데도 어떻게 요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 거에 따라서 안 먹더라고요. 고기를 몰라서. 예를 들면 물에 빠진 거 안 좋아하고 굽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고기는 다 좋아해요. 됐어. 저희 쪽이에요. 됐어. 같은 쪽이야. 맞네. 고기는 다 좋아해요. 그럼 된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다른 분들 날씬한 음식 싫어하고 그죠? 채소 이런 거 싫어하고. 아니 야채도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것 중에서 약간 네. 그 호박 있잖아요. 호박 안 드세요? 호박 죽은 좋아하는데 호박 그 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전 부친 걸 안 좋아해? 네, 그거는. 오, 그거 맛있는데. 오, 몰랐네. 물컹물컹해지는 게 네, 싫은가 보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생선 조림에 들어간 무 있잖아요. 그것도 안 드세요? 그것도 안 먹어요. 그게 맛있는데? 나는 그냥 뭐 깍두기나 총각무는 좋아하는데 그런 거 싫고 묵국에 뭐 안 들어간 무국 안 네. 먹고. 아 주로 저렴한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가격대가 높은 것들에서 좋아 만족감이 높으시네요. 그런 건가? 아니 모르겠는데. 채소가 국물에 빠져서 물컹해지는 느낌이 싫은 거야. 그런가 보다. 아, 가지야지. 가지도 물컹해. 가지 안 좋아. 가지 안 좋아. 언니 약간 그 물컹물컹한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 식감이 좀 너무 무른 거는 별로더라고. 도가니. 그냥 뭐. 고기니까 역시 중간에. 세련 언니답게 음식도 좀 세야 돼. 물르면 안 되는 거야. 아삭, 바삭. 씹는 맛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 그렇죠. 그렇구나. 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인차를 와인 트럭을 선물했네요. 오늘 언니 1주년에 와인 트럭을 선물했어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에 봤는데 커피차처럼. 주류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때마침 제가 와인 새로 이제 출시하는 와인이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었는데 그때 저희 아직 그때는 나오기 전이었는데 저희가 1주년이어서 그러니까 저희 다 그러니까 기념 파티식으로 저 제작진 분들하고 다 같이 저렇게 나눠 보인다. 마시게 했죠. 푸드 트럭도 있어 보여요, 그죠? 우리가 뭐 커피라든가 뭐 분식이라든가 뭐 핫도그 차라든가 맞아. 이런 거 보내는데 안 되는데. 와인 트럭은 야 와인을 트럭으로 예 그러면 그 안에는 와인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 와인도 피즈? 종류별로 있고 또 과일하고 간죽 있었어요. 그냥 간식거리 네. 같은 거 같이 와 보인다 저 이번 주 일요일날 생일이에요 누나 언제요?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요 저는 제 생일 파티 계속하고 있는데 생일 파티 계속해요? 네, 실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와 다음번에 좀 초대해 주세요 다음 거 이거 읽어도 돼요? 그럼요 1286님이 호박 싫어하시는 게 혹시 찬호박 때문에 안 드시는 거 아니냐고 저 이거 처음 알았네 오늘 아 진짜로? 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이 설마 근데 우리 저기 찬호님께서는 원래 말씀하신 거 되게 좋아하세요 원래 네 원래 좋아하시는 옛날에도 그랬죠? 근데 저 예전에 볼 때는 거의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잠깐 보고 막 그러시 네,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그때 98년도 한국 들어와서 되게 매우 아픈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이번에 그 뉴스 많이 났을 텐데 그때 저 병문안을 오셨어요. 오. 그때는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오셨는데 처음 만남에 병문안이라고요? 네, 오셨더라고요. 전 예상, 난 전혀 땡뚱맞다. 야, 처음 만남에 병문안이 웃긴다. 처음 만남을 한다고? 진짜 오셨어요. 몰랐어. 한국 계신지 몰랐는데 오셨어요. 또 오셔서 병원에 어쨌든 저는 너무 아파서 이제 링겔 맞고 이제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엄청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픈 사람은 누워있는데 네, 많이 좋은 말도 많이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아파서 어떤 얘기인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그날 첫 인상이 그랬어요 저도. 제가 LA 있을 때도 그렇지 몸 관리를 잘해요 평소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요. 선수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막 하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중요한 건 그분이 기억이 안 나시는 거고요 이분이. 그때 이후로 갑자기 머릿속에서 호박은 싫다.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재밌다. 언제 한번 우리 차로박 형님도 한번. 아니 컬투시 한번 모셔야 되는데. 네, 모셔서 한번 진상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아마 2시간 동안. 2시간 하셔야 돼요. 오질라. 2시간 네. 하셔야 되고 제가, 그때는 제가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아무튼 네. 혼자. 그때는 광고도 못할 거예요. 광고. 공공사님. 유머니 말실수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너튜브 생방송 하다가 띄어읽기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힘내자. 이거를 뭐라 어떻게 했다고? 이거 아니 이거를 이게 보통 이렇게 제가 아이디가 힘내자 지구야인데 이거를 제가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예. 힘내 먼저 읽고 그다음 읽은 거예요. 힘내자 지구야 이렇게 되는데 힘내 자지구야. 조금 이상하네요 조금.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제 개인 유튜브 방송하다가 한 10분 정도 저도 혼자 이렇게 멘탈이 나가가지고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어떤 식으로든 힘내면 좋죠. 이분 선물 하나 주세요. 또 아 그럴까요? 언급해 주셨잖아요. 아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행동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건 말실수도 약간 허당 느낌이 있는데요. 이건 뭐야? 아 문화상품권. 네, 맞아요 문화상품. 나는 어째 다 만원짜리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잘 뽑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편의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네. 진짜 잘 뽑는 거예요. 좋은 것들만 나와요. 좋은 것만 나와요. 그럼 뭐 있어요? 그럼 안 그러면 항문 클렌저. 그렇지. 아 진짜요? 맞잖아요. 왁싱 상품권. 네. 왁싱 상품권 뭐 이런 껌도 거. 있어요 껌. 껌 한 통. 아 진짜. 좀 좋은 것만 뽑는 거예요. 자, 문자 읽어주세요. 5869님이 세리님 궁금한 거 있어요. 예전에 애국가 나올 때 박 감독님 나왔잖아요. 그때도 출연료가 나왔나요? 궁금하다. 저도 궁금해요. 진짜 한동안 그 애국가에 우리 오 맞아. 몇 년 나왔습니까? 엄청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출연료 주는 거예요? 몰랐는데? 아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저희 애국가에 출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애국가 없어서 몰라요. 아 저는 출연했는데 출연료가 나온지 몰랐네요. 진짜 알아봐야 되나? 그 영상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힘이 났습니까? 아 그러면 출연료 줘야죠 저. 저 받아야죠. 아직 못 받았어요. 아 오프패스 받으면 꽤 될 텐데 그죠? 방송사마다 쓰는 거였나? 같은 화면인가? 그랬을 거예요 애국가. 알아봐야겠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아 정보 감사합니다. 알아볼게요 제가. 그럼 이거는요. 이거 맞네. 그 상록 저들의 불호로 이거 할 때 공익광고? 언니 원래 이런 거 다 돈 받아야 되잖아요. 공익광고는요. 이건 재능 기부. 이건 얘기했을 거야 이건. 아, 그냥 재능 기부. 아, 연락이 왔고 아 그냥 쓰셔라. 근데 상록 쓴 직기 아니라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화면에 어쨌든 공익광고는 다 재능 기부하는 거죠. 네네. 공익광고는. 네네네. 근데 찍어놨던 화면을 써갖고 그냥 저기 애국가. 아 이것도 뭐 알아봐야겠네. 애국가는 야 이거. 몇 년 나왔으면 돈이 엄청 날 텐데. 예.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광고 끝났어. 광고 나갈 때도 저희가 너무 재밌어갖고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아깝네요. 수다가 끝이 없어요. 네, 다음번에 또 모실 테니까 또 나와주세요, 박세리 씨. 그때도 네 번째 하셨고 왜 이렇게 불러요? 떠오세요 돼요. 아 네. 예, 임혜정 씨. 광고도 띄어쓰기 특이하게 할까봐 좀 기대했었어요. 하셨네. 아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했는데. 이번에 정신 차렸어요. 강창순 씨와 시간 너무 잘 간다. 다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빠르다. 되게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내드려야 될 네. 시간이 왔네요 또. 최욱주 씨, 언니들 아쉬워요. 가지 마요. 3, 4부 방청하고 가세요.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방청하고 가는 거. 조합이 너무 좋다고. 예, 지금 저희 넷이 오늘 케미가 좋았어요. 토가 네, 괜찮았어요. 저는 지금 이번에 전 세 번째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라디오도 컬투를 제일 많이 나온 것 같고 근데 매번 나올 때는 정말 재밌다고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재밌어. 시간 너무 짧아. 저는 원래 예전부터 많이 듣던 라디오여서
아, 그치, 넌 서울 사람이니까. 난 대전 사람이라 못 들어. 안 나오는구나. 아, 나와요, 대전. 나와요? 그럼. 전파수가 달라서 아니, 그렇지. 아, 진짜? 나는 못 듣는다고 그래서 아예 못 들었어요. 아, 와, 전국 방송이에요. 아, 진짜? 조금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나 진짜 못 듣는 줄 알았어. 전국에 다 나가요? 아, 이게 서울만 나오는 줄 알았잖아. 아, 진짜? 전국 전파수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뭐, 그리고 핸드폰이 아. 터지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 미국에서 드네. 아, 나는 진짜 설마나 하는 줄 알았어요. 대장감은 일부러 안 들었구만. 안 들었어. 너무 자신있게 얘기했다. 너무 자신있게. 아우 나는 안 나와서 못 들었지. 대전은 안 나오잖아요. 아,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믿을 뻔했어요. 어, 나 진짜 좋다니까. 그러니까 대전시 뭐 다 달라요. 주파수가. 아, 달라요. 찾아봐야겠구나. 자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메가헤르츠가 얼마나 되는지. 네 알려주세요. 대전은 SBS 몇인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인사해야 됩니다. 오늘 네. 뭐 누누 언니 시즌 2도 많이 시청해달라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네. 아 컬투쇼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이 짧은 시간 너무 즐거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노는 언니 더 재밌고 더 멋진 선수들로 많이 화면에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50분에 이 채널에서 하기 때문에 꼭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면서 네. 자 박스레시기 알려드릴게요. 95.7 에러 에러 에러